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링코판입니다. 발칸반도,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탄불이 서양과 동양이 맞는 가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 이스탄불 완전 동양화 다 됐죠. 이슬람이 그걸 정복한 지 900년이 다 지났잖아요. 진정한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은 바로 여기 보스니아입니다. 그야말로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이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구경하게 될 건데요.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들만큼 이색적인 간접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예, 도시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평범한 유럽 도시 A처럼 보입니다. 트램, 조각상의 화려한 건물, 길을 걷는 그냥 유럽 사람들. 하지만 도시를 조금만 걸어보면은 다른 일반적인 중유럽이나 서유럽 도시와 아주 다른 몇몇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곳곳에서 히잡을 쓴 여성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그란 건물들 지붕 보면은 약간 아리까리해지죠. 어? 이거는 일반적인 유럽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반적인 교회 옆에 땡그란 첨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넘어서 아예 이런 모스크가 등장하기도 하죠. 유럽 건물, 모스크, 고양이. 여기는 굉장히 리버럴한 나라라서 무슬림 여성일지라도 히잡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스크는 절대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고 종교생활하는 모스크입니다. 아까 그 길을 걷다 보면은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를 관찰할 수 있어요. 바닥에 사라예보 문화들이 만나는 곳. 평범한 도시의 캐치프레이즈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서쪽은 유럽식 길거리가 펼쳐지고요. 아까 제가 걸어왔던 곳, 그리고 동쪽으로는 옛날 터키 느낌이 나는 올드타운이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이 사라예보의 기원에서 비롯된 건데요. 보스니아는 발칸 반도에서도 꽤 중부 유럽과 가까운 편이지만 그래도 오스만 제국이 강력할 때는 이 이슬람 세력이 여기까지 진출해 유럽의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과 경계선을 잃었습니다. 문화의 경계선이 된 셈이죠. 보스니아는 그 최전방이었고요. 또 사라예보는 원래 있던 도시를 이슬람이 점령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오스만 제국이 새로 세운 도시니까. 그래서 예, 이 올드타운이 이렇게 이슬람 풍이 된 거죠. 완전 진짜 정말 모든 게 판이하게 다르죠. 특히 저는 그 커피숍 기념품 가게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컵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일반 예쁜 사기잔이 아니라 그 황동색의 금속잔. 저도 한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 메뉴판 마침 분위기가 다른데요. 메뉴는 Salad is the most traditional one, right? Yes. One salad, please. One salad. Yeah. Okay. 앉아서 내려다보는 뷰가 썩 나쁘지 않네요. 저기 그 속에서 분위기를 직접 느끼는 것도 괜찮지만 멀리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원래 여기거든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Have a nice day. 여기서 시켰는데
평범한 집. 너무 평범한 거울 나왔어. 저기 관광지 센터로 비슷한 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아, 어쨌든 이게 쌀랩입니다. 쌀랩. 난초 속에 덩일신물을 말려가지고 빻아가지고 우유랑 꿀이랑 섞어서 음료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덮인 계피 맛이 너무 세서 계피 우유 같아요. 먹을만 합니다. 컵 이런 거는 조금 아쉽지만. 진짜 계피 우유 그 자체. 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의 도시죠.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났는데 어느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두 개가 공존하고, 그렇다고 이슬람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조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뭐 히잡 쓰던가 말던가 네 마음대로, 뭐 네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던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리버럴한 분위기고, 현재 그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이미지가 전 이슬람에 더 씌워져서 그렇지 의외로 그 오스만 제국의 지배 정책은 그렇게까지 가혹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안 믿으면은 너 목 다 댕강 이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물론 정복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하긴 했습니다. 무슬림의 땅을 늘리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그 오스만 제국 자체가 정복 전쟁으로 땅을 넓힌 다음 그 땅을 이제 신하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체제를 굴렸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하는데 정복 전쟁이 필수였다는 점도 있고, 근데 그런 정복 과정 중에서도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너 이슬람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은 너네 종교 유지하는 대신 우리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 이러면은 오케이. 보스니아 옆나라 세르비아가 그런 방식으로 오스만 지배 몇백 년 동안 자기네들 종교를 지켜냈고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보스니아의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가 평화롭게 유지됐냐 하면은 정말 빈말로고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민족주의라는 갈등의 씨앗이 전해지면서 그 모자이크가 완전 폭발해버렸거든요. 최악의 형태로. 저는 이 쌀랩을 마시고 그 문화와 인종과 종교의 모자이크가 가장 끔찍하게 폭발했던 사건의 흔적을 보러 갈 건데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발칸반도에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처음에는 왕국이었다가 사회주의 공화국이 된 나라예요. 유고는 남쪽, 슬라비아는 슬라브에, 즉 남슬라브족의 나라란 뜻인데 이름 그대로 발칸반도에 있는 남슬라브족들을 묶어서 세운 나라고요. 그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요시프 티토라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세계사 배울 때 냉전 파트에서 비동맹 운동의 리더로 인도, 네루와 이집트, 나세르랑 같이 등장하는 그 사람 맞아요. 하지만 티토의 여러 시도조차 이 지역의 종교에 기반한 민족주의를 완전히 뿌리뽑지는 못했습니다. 티토는 통합된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진심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때문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어 코소보까지 전쟁에 휩싸이니 바로 유고전쟁입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보스니아 전쟁이에요. 당시 보스니아 인구 중 50%는 무슬림 보슈나크인, 15%는 크로아티아인, 나머지 35%는 세르비아인이었는데 보슈나크인과 크로아티아인이 힘을 합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독립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유고 연방에 대해서 세르비아에게는 반발해서 스르스카 공화국을 세우고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도인 사라예보, 세르비아인 구역과 아주 가까웠기에 바로 포위되었습니다. 이 사라예보 포위전은 1992년 4월 5일부터 1996년 2월 29일까지 지속되었는데 남쪽에 단 하나의 땅굴을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교류가 전부 차단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르비아 군에 의한 공격이 계속 이어졌죠. 민간인 5,604명을 포함해 약 13,95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전 53만에 달하던 사라예보 인구는 4년 만에 30만에서 38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51%는 누군가가 사망하는 것을 보았으며 39%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는 것을 보았고 19%는 집단 학살을 목격했으며 48%는 자신의 집이 다른 누군가에게 장악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73%는 자신의 집이 공격당하거나 포격당하는 것을 보았고 89%는 지하 대피소에서 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1425일간 이어진 사라예보 포위전은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포위전보다 약 3배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묘비들로 가득 차있죠. 어느 사원에 갔나요? 물론 도시의 이런 무덤이 모두 보스니아 전쟁, 사라예보 포위전 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이제 보스니아는 사방에 대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서 특히 이쪽 남쪽의 산이 전부 그 세르비아 민병대, 세르비스카 공화국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산들이 박격포 이런 게 가득해서 저기서 계속 시민들을 향해서 공격이 이어졌던 거예요. 이 건물만 봐도 예, 총알 자국이 수두룩하죠. 또 여러분이 사라예보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런 붉은 자국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라예보의 장미라고 하는데 도시에 떨어진 박격포탄으로 패인 자국이 흩날리는 장미꽃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색이 말해주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이 죽은 장소에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사라예보의 장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라예보를 지나다닌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흔적 위를 지나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안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인데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라예보 포위전 때 살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 돌아가는 원통 추모비는 이름들로 빼곡합니다. 1987년, 77년, 92년, 84년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제 형, 삼촌뻘 되는 아이들이었겠죠. 언덕에 올라가는 길은 다 무덤입니다. 저는 저기로 갈 거예요. 옐로 바스티온, 노란 요새. 예, 피고. 마미야.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옥을 겪은 노인들은 가슴 한편에 어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로 나와서 산책하며 또 삶을 이어갑니다. 봄을 맞아 다시 꽃은 피어오릅니다. 아이를 찾는 아버지 동상 위에서도요. 악사들은 자신만의 공연장에서 땀을 흘리며 연주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 전쟁을 겪지 않은 아이들 역시 잔뜩 있습니다. 지금은 라마단, 이제 곧 금식 시간에 끝을 알리는 포를 발사할 때예요. 사라예보 시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는 피자를 한 박스씩 든 상태로요.
30년 전에 비극적인 흔적이 아직 잔뜩 남아있긴 하지만 또 아직까지 지속되는 인간의 삶도 보았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들도 아마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길 바라겠죠.